어우, 재규어는 재규어다. 그 하이게인을 가득 묻혀놔도 튀어나오는 그 싱글톤의 쟁글쟁글한 그 느낌이 이 재규어의 가장 특징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쓰다가 이제 좀 질렸을 때 재규어를 쓰면은 아, 그런 그런 게 매력을 좀 괜찮겠네요. 느낄 수 있겠죠. 네, 플레이어 2에서 재규어가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렇죠.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거. 플레이어 1, 그리고 플레이어 플러스, 그리고 플레이어 플레이어 2. 2까지 이렇게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플레이어 2는 그 예전 스펙이랑 요즘 스펙을 잘 섞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로즈우드로 돌아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빈티지적으로 변했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스펙들은 현대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대표 스펙들 보면은 엘더바디에 컨투어 처리되어 있고요. 모던 C쉐입 4개, 그 롤드 엣지 처리된 프렛, 이런 것들 좀 롤드 엣지, 예. 더그 요즘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로즈우드로 돌아간 거는 오히려 좀 예전의 매력을 찾아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요 재규어를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8년도에 포페로로 저희가 한게 마지막이네요. 플레이어에서는. 이건 10년 플레이어 전이네. 플러스 아니고 플레이어였고요. 플레이어 재규어 포페로는 8.0, 8.5 받았는데, 선생님이 외계인이 떠난 자리를 고양이과 동물이 채웠습니다. 저는 발톱 다 잘라도 고양이는 고양이. 재즈 마스터도 이제 같은 시기에 했던 거 9.0, 9.0. 젤레캐스터, 제주 마스터. 막 이러면서 아주 뭐 재미있는 한줄 평들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플레이어 2 모델들이 점수를 아주 잘 받고 있어요. 최근에 썼던 기어들만 한번 살펴보면요. 텔레와 스트렛을 먼저 했잖아요. 텔레 같은 경우에는 77.5. 어우, 올류 좋다. 소나타, 청학동 패셔니스타. 그렇죠. 옛날과 현재 공존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텔레 험험 같은 경우에는 77.5. 검은색 그랜저, 청학동 클러버. 클럽. 네.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는 78.5점 나왔고요. 2024년형 아반떼, 저는 청학동 세탁소 주인. 네.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은 빨간색 트레일블레이저, 저는 청학동 동대표. 이렇게 다 청학동으로 이제 대동단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플레이어 2 재규어는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이 색상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하는 색상은 파이올리어 옐로우고요. 이거 야, 이쁘다 말고도 진짜. 코랄 레드, 아쿠아톤 블루, 폴라 화이트, 쓰리톤 썬버스트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아, 이거 제일 이쁜 것 이게 뭔가 약간 그 녹색기도 살짝 있으면서 크림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옐로우 느낌도 있으면서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케이크 같아요. 무슨 설렁 케이크 그러게요. 같아요. 어우, 그렇습니다. 너무 약간 이뻐요. 올리브 색도 살짝 예. 있고요. 좋습니다. 155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102cm, 무게는 3.81kg, 두께는 41 플러스 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5mm로 아주 편안합니다. 엘도의 그로스 폴리에스테르 핀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넥은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이고요. 그 넥의 뒤쪽은 우레탄, 사틴 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 앞쪽에 헤드스탁 페이스는 글로스로 들어가 와, 있어서 반짝반짝해요. 네, 아주 얼굴만 반짝반짝합니다. 광이 나요. 얼굴만 씻어? 얼굴만 씻어요. 목욕탕 가갖고. 헤드머신은 팬더의 클래식 기어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세틱 본너 42mm, 스트링은 팬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고, 올라가 있습니다. 예. 슬라브 로즈드로 로즈드가 넉넉하게 들어가 엄청 있고요. 들어왔네요. 예. 지판광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10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픽업은 4개 알리코 2 재규어 싱글 코일, 브릿지의 알리코 5 재규어 싱글 코일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죽었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고요. 재규어 브릿지 머스탱 새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마샬이고요.
소리가 곱네요. 그래도 깨지지 않고. 듀얼리스트. 이펙트도 드라이브도 잘 먹고요. 레드락. 이게 레드락스로 되게 하이게인을 걸어놨는데도 싱글코일 특유의 쟁글쟁글한 예, 느낌이 굉장히 맞아요. 잘 살아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를 그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센터. 굿. 좋습니다. 어우, 재규어는 재규어다. 이야. 확실히 그 하이게인을 가득 묻혀놔도 튀어나오는 그 싱글톤의 쟁글쟁글한 그 느낌이 이 재규어의 가장 특징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쓰다가 이제 좀 질렸을 때 재규어를 쓰면은 그런 매력을 좀 느낄 수 있겠죠. 네. 텔레처럼 원시적인 쟁글함은 아닌데 네. 좀 현대적인 쟁글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재즈마스터잖아요. 네. 재즈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알리코 5 재즈마스터 싱글콜 픽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이야, 재규어는 재규어네요.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드릴게요. 왕 날카롭지는 않고 적당히 날카로워서 애완용으로 재규어가 있나요? 애완용 재규어 거기 뭐 저희가 두바이 같은 데 가면 많이 키우죠. 애완용 재규어. 애완용 재규어. 많이는 아니고 키우지 않을까요? 네. 거기 뭐 사자도 키우고 이러는데. 맞아요. 고랑이도 키우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에서 튀어나오는 이 싱글톤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쟁규어 드리겠습니다. 쟁규어. 쟁글쟁글 쟁규어. 쟁규어 좋네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평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 어이구. 평균 78점. 거의 뭐 비슷하네요. 텔레가 77.5, 77.5, 스트레시 예. 78.5, 80 이렇게 85.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78점이 나왔습니다. 어, 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로 재즈 마스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